문창극 총리 후보를 두고 새누리당과 보수 진영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역사관에 이어 병역특혜까지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혜림의 1분입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이 일단 청문회를 열자며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충분히 납득이 된다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막말로 유명한 정광훈 목사도 문창극 후보자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창극 그 총리 지명자가 보니까 역사의식이 분명한 사람. 제주도 4.3 사건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공산당 등의 폭동이다.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정확하게. 일본 극우 언론에도 연일 두둔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산케이신문은 문 후보자의 발언을 근거로 한국 강점을 정당화했습니다. 문 후보자의 역사관도 문제지만 병역특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군 장교 복무기간의 절반 동안이나 일반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게다가 전군 비상상황이었던 1974년의 일이라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께서 오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십니다. 평생을 피멍든 가슴으로 살아오신 어르신을 한을 풀어드리기는커녕 길 한복판으로 내모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정혜림의 1분이었습니다.